250페이지에 11과 부사 종합 문제 설명 가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질문 있는 사람. 자, 여기 가보면 4번에 이제 빈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빈출이라는 건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얘기니까 더 신경 쓰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If you don't do the homework, 네가 숙제 안 하잖아? 그러면 나도 안할 거야인데 I will not. 다음에 생략된 말이 뭐가 되는 거야? 주하나? 아니, 조동사 다음에 뭐가 나오냐? 뭐라고? Do the homework 이게 생략돼 있죠? Housework 그래, 집안일. 이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not이 있으니까 neither가 아니라 either가 나와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not either가 합쳐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neither가 나오면 안 되고 either. 그러니까 need은 당연히 안 되고 to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not이 있으면 either이 나와야 된다. I don't like him either. 뭐 이런 거 아니야? 나도 싫어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또. 예. 자, 봅시다. 틀린 거 고르래요. Take an umbrella since it's raining. hard가 되는 거. hardly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니까. 뜻 자체가 안 돼요. 거의 비가 안올 건데 왜 우산 가지고 갈까라는 말이 안 되고요. hard가 맞는데 이 hard는 품사가 뭐라는 거야, 조하나? 그쵸. 이게 왜 부사야? 이게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데. 그러니까 hard가 무슨 짓을 하냐면 세게 내리는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준단 말이야.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 내가 두 번에 걸쳐서 얘기했었죠. 형용사 부사를 너무 모르더라. throw away 되면 뭐가 틀린 거냐면 대가가 틀린 거야. 대가. 대가가 뭐냐, 채원아? 채원이 목소리 많이 굵어졌네. 대가는 대명사는 가운데라는 뜻이야. 왜? 고3까지 이거 네개 알면 끝이라는데 왜? 이게 단순히 그만하자. 대가입니다. 그래서 throw away them 하면 안 되고 이게 대명사잖아요. throw them away가 된다고. 저건 정말로 초등학교 레벨의 아주 간단 문법이에요. 알면 모르면 저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머치가 비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원형이 나오면 안 되죠. 비교급이 나오죠. healthier. 얘도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 hand it in이. 얘가 대가란 말이에요. 얘도. 그러니까 it가 hand in 사이에 와야 된다니까. 틀린 것을 있는 대로 그러시오. 핸드 1인,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다음, 얘가 이제 대가라고, 얘가. 얘도 대가예요. it가 가운데 있다고요, 대명사가. them이나 it가 가운데 있다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3번이요. 13번 가보겠습니다. 머치의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 건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 학교 시험 같은 데에서 딱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 애들은 보통 해석해가지고 풀고 참 안타까운 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스위밍이 다섯 개 있는데 나머지 내가 다른 걸 고르라는데 왜다 똑같은데 스위밍인데 왜? 이러고 있다니까. 그거는 그냥 안타까울 뿐입니다. 머치의 쓰임이 나머지 다른 거. How much money will the performance need? 이렇게 되어 있네요. How는 품사가 뭐라는 거야?
사은은 품사가 뭐니, 선진아? 부사죠. 그러면은 멋지는 품사가 뭐가 되는 거야? 형용사가 돼야 되죠. 머니는 품사가 뭐야? 이게 차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형용사 머치가 나온 거고, 이 형용사 머치를 꾸며주기 위해서 부사 하우가 나온 거잖아요. 부사는 문장에서 동형 부수식하고, 형용사는 문장에서 명사 수식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얘는 조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더 퍼포먼스가 주어란 얘기일 테고요. 여기 있던 애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죠. 주어보다 앞으로. 왜? 의문문이니까. 그러면 How much money가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디로 하는 거야, 선진아? 니도 오른쪽입니다. 이게 되냐 안 되냐가 니가 아까 불모 이 수행평가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가면 그런 문장이 아니라 그냥 너가 네꿈 장래 희망을 쓰라 그래요. 교실에서 써 그래. A4 용지에 하나 주고 써 이래요. 앞뒤 페이지 뭐 150자 이상 뭐 이러면서 그거 영작해야 돼, 다. 그거 네가 1년 반 뒤에 할수 있냐? 그 수행평가야. 영어는 수행평가가 퍼센트가 높아요. 다른 과목은 그렇게까지 하는데 영어는 예, 수행평가가 40% 뭐 그러거든. 그러니까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수행평가 40점이요. 근데 그걸 틀려버리면 중간기말고사 100점 맞아봐야 60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굉장히 희한한 일 벌어져요. 니네가 GPW라는 영작책을 하는 이유야. 굉장히 중요해. 라는 말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저 GPW. 저기 있는 문장을 다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뭔 얘기 하는 거야, 갑자기? 이런 문장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는 애하고 하는 애하고는 달라요. 영작을 못 해요. 이걸 어떻게 영작하냐, 보통. How much will the performance need money? 이러고 있다니까? money를 저 뒤에 갖다 놓는다니까? 안 돼요. how가 부사 꾸며주는데 이 형용사가 또, 아니, how가 형용사 멋지 꾸며주는데 이 형용사가 다시 명사 money를 꾸며서 하나의 의미 단위로 움직인다는 거는 니네가 일과에서 간접 음음문 이런 거 하면서 어디 갔냐? 얘네 안 했냐, 이거? 이걸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어마어마한 건지를 네가 모르면 이걸 평상시에 내가 왜 니네 괴롭히려고 이거 외우라 그러는 게 아니야. How many books니? How much money니? 이걸 왜 너네한테 외우라고 하느냐? 통째로 티, 통째로 티. 니네 괴롭히려고 외우라는 게 아니야. 고등학교 가서 외울 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써가면서 외우는 습관을 안 들여놓으면 굉장히 힘들 거다. 내려놓지 않을까요? 전과막에 걸쳐서 얘들아 잔소리 그만하자. 다 했던 거야 저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데 너가 나중에 어떻게 이러면서 울지 말라고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왜그 많은 시간을 다 허송세월 날리고 나중에 그걸 해보겠다고 하니 어렵잖아요. 얘는 형용사구나. We already have too much work to do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멋지는 품사가 뭐야, 이준아? 형용사야. work가 명사란 말이야, 지금. to do는 못 봤어, 뭐야, 이준아? 투명, 투형, 투부 중에. 해야 할 일에서 얘가 얘 꾸며주나, 지금. 명사. 해야 할 일. 투는 품사 뭐야, 이준아? 부사야, 부사.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어. 뭘? 너무 많은 일. 그러니까 부사가 형용사 꾸며주고 형용사가 명사 꾸며주는 얘하고 똑같은 거 하고 있다고, 지금. 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억장이 무너집니다, 보고 있으면. 아우, 왜 저러니? 너 나중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딴소리 그만 하고. 이 멋진 품사가 뭐라는 거야? 알아나, 멋진 품사 뭐야, 이거? 명사야, 형용사야, 부사야? 형용사예요. 왜? 얘가 뭐 하는데? 형용사 문장에서 뭐 하니, 알아나? 명사 수식하고 있죠. 명사 수식 보호하는데, 얘가 지금
많은 음식 해가지고 불가사 명사라. 얘도 불가사 명사고, 얘도 불가사 명사고, 얘도 불가사 명사라. 다 멋지 나온 거 아니야 지금? 내려갑니다. It takes much time. 아니, 그러니까 너무 뻔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중이야. 알아나? 멋지 품사 뭐야? 형용사여야 돼요. 명사 앞에 있는데 이게 어려워? 멋지 뭐 호모. 얘는 품사 뭐냐 그러면은? 재미나? 부사여야 해요. 야, 홈워크가 네모가로야. 명사잖아. 투두는 못 벗어 뭐냐, 이준아? 투영이에요. 해야 할 숙제. 모른 품사 뭐야, 이준아? 명사 앞에 있으니까 효용사겠죠. 그럼 효용사 앞에 있으니까 연품사 뭐여야 돼? 부사여야죠. 거기다가 얘는 이렇게 되니까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 이준아? 비강이라고 한다니까요. 네 입에서 툭툭 나올 정도로 돼 있는 것들은 네가 그동안 노력했던 부분이란 말이야. 툭툭 나오지 않는다는 건 네가 그동안 거기를 노력 안 했다는 얘기란 말이야.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학교 시험 볼 때도 그런 상황이 된다니까요. 어느 건돼 있고 어느 건안돼 있고라고 할때 너가 결국은 뭘 보게 되냐? 네가 다른 학원을 다니더라도 이 책을 공부할 거야. 혼자서 여기 있는 거다 외우면 되려나 해가지고 지금 나랑 있을 때 거기는 다 외워 있는 상태에서. 나랑 있으면서 요책 끝나면서 또는 여기 종합 문제 이 설명하면서 그런 것들 자꾸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3학년 아니 저저저 330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실전 문법 책 보면서 그걸 다시 되새김질하고 GPW 같은 거 하면서 계속 다시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고등학생 되길 바래요.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You are running out of your time. 지금 시간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는 건 확실해요. 얘기했잖아요. 니네 팀에 누가 들어올까 말까 하다가 그게 지금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해가지고 뺐어요. 연락은 중학교 2학년 애를 뺐어요. 이 수금밖에 안 됩니다 했는데 여기도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가서 좀 어렵습니다라고 했더니만 다른 방식으로 부원장님이 수업하는 수업으로 뺐어요 아예. 못 들어와요 여기 새로운 애가 들어오기 어려워. 너무 많이 나갔어. 끝나간다고요 지금. 네가 고3까지 식은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서 쓸수 있는 그런 것들이 끝나가고 있다고요. 넌 얼만큼 들어가 있니 네 머릿속엔. 다음 페이지 질문 넘어갑니다. 20번 가봅시다. 20번을 보면 이 정말로 어처구니없지만 이거 만약에 내가 한글에서 타이핑했다면 이거 밑에 지지지직 뭐 써있는 거 이거 이런 단어가 없어요 영어에. 제발 기억해. 이런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없는 단어예요 영어에.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얘가 중학교 1학년이나 6학년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고 있는 애가 fast가 형용사니까 ly 부사겠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너희들 같은 애들은 fast는 형용사 부사가 똑같은 모양이고 ly가 없구나. 이게 안 되니까 고등학교 애들 영작하는데 이거 쓰고 있다니 거짓말 아니야 진짜 얘들아. 거짓말 아니야. 고등학교 애들이 영작하는데 이런 거 써요.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수행평가 어려워요, 그런 애들은. 고등학생 새로 안 받는 이유가 가장 큰게 문법하고 영작은 1년 이상 걸려요. 고등학생 때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She climbed highly. 이건 상당히가 아니라 하이가 맞아요. 하이는 품사가 뭐라는 거야, 선진아? 얘는 아니고, 얘는 부사예요. 어디로 화살표야? 높게! 올라갔다겠네. climbed겠네. 일반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예요. 하이는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지만 여긴 부사예요. 일반 동사가 옆에 있으니까. A friend of mine really studies hard. Hard은 품사 뭐라고 정우야? 이건 부사예요. 얘가 맞아요. 이렇게 하면 틀려요. 어디로 화살표야? 어? 아, 일반 동사 꾸며주겠죠 뭐. 아, 일반 동사 부사 아니? 첫 시간에 하는 거 아니니? 근데 왜 하들린 안 돼요? 너 11가 다안돼 있는 거야. 그 핸드아웃을 꼼꼼하게 봐. I strongly advise. 얘가 안 돼요. 얘가 맞아요. 왜 strongly 한 부사가 맞다는 거야? 재민아? 어디로 화살표야? 뭐 이게 어렵니? 강력하게 충고해. 그럼 어렵니?
일반 동사니까 비동사가 아니잖아요. 형제도 아니잖아요. mostly 대개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얘가 아니에요. 얘가 대개란 뜻으로 부사가 나가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거 받아쓰기만 하면 니꺼 되니? 집중해서 좀잘 들어. 얘는 대개. 어, 이렇게냐? 어이냐? 어이 맞지? 아이냐? 대개가? 아니, 그니까, 저렇게 되니까 이상해가지고 내가, 나도 지금 이상하게 보여서. 예, 어이가 아니라 아이가 돼야 되죠. 대개. 대부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한자네요, 지금 보니까. 부사가 일반 동사 꾸며주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너 지금 11가 잘안돼 있는 거야. 왜 계속 안돼 있는 거를 늘려나가니? 진도가 나가면서 계속 안돼 있는 것들이 늘어나는 상황을 만드니? 네 인생을 가꾸세요. 네 인생을 가꾸세요. 가꿀 수 있는 나이가 얼마 안 남았다, 시간이. 또 질문? 23번 좀 들렸다 가자. 23번 가보겠습니다. 23번에 어퍼성 어색한 것은 되어 있는데, She doesn't like milk. 네, neither do I죠. Neither do I. 그러니까 not이 있으니까 나도 그래 이렇게 되는데 neither이 나와야 돼요. 이건 다 외우게 했던 거죠. 조동사에서 그런 걸 우리가 했었나요? 아, 우리가 삼과의 첫 핸드아웃이 이거야. Neither did I 뭐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조동사 편에 do로 시작하는 이 핸드아웃 삼과의 첫 페이지에 붙어 있는 I was happy, so was I. I finished it. 일반 동사니까 so did I. So will I. 아까 무슨 영화인가 보다 보니까 neither will I 나오던데? 나도 안할 거야, 이거지. 아, 아까가 아니라 새벽에. 어제 새벽에. 아, 맞아. 그 에어울프라는 무슨 드라마, 옛날 드라마 가는데 보니까 영어로 이제 대사가 나오던데 neither will I. 나도 안할 거야, 뭐 이러던데. 나오는 거죠. 아, 이게 안돼 있으면 도와줄 방법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봐봐라, 이 종합 문제가 왜 좋냐면 이 11과에 관련된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책 전체에 관련된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니네 고등학교 시험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 범위 안에 앞에 봐, 시험 범위 안에 문법 사항이 두 개씩 들어있어요, 각 과마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나와버리니까 애들이 손을 못 대는 거야. 중학교 때는 그 문법 사항만 하면 되잖아요. 고등학교에 오면 그게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 아니니? 어, 손을 못 대요. 그런 애들을 내가 왜 도와주니? 새로 연락 와요. 아유, 그거 안 돼. 못 해. 그 1년 이상 걸려요. 그 내가 왜그 1년 이상 걸리는 일을 해가지고 내가 욕먹어야 되니? 나도 살아야 될거 아니야? I thought it was impossible to jump at the high.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얘가 몇 형식인지, 잘못했어요. 이거 was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몇 형식일까요? 어허, 야, 얘가 나와 있고 형용사가 나와 있고 얘가 투부정사가 보인다는 얘기는 얘가 몇 형식이라는 거야? 큰일 나는 거 니네. 난 이거 나올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이게 만약에 니네 시험 범위 안에 있으면은 문법 문제나 영작 시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얘가 뭐야? 1과에서 했던 OV, FMTBS예요. 이걸 못 알아보잖아 지금. 네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니까 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험 한번 치를 때마다 아 마더텅했던 그건가 보네. 또한번 치를 때마다 아 마더텅했던 저거였는가 보네. 그것만 깨닫고 가는 거야. 왜 그러니? 그런 일 당하지 말라고 지금 하자는 건데. 큰일 나. 이게 아예 안 배웠던 거면 짜증이 안 나는데 다닌 학원이 이상한 학원이었군요. 그럼 되는데. 배웠던 걸 아니까 더 짜증나는 거죠. 배웠는데 틀리니까 더 짜증나는 거죠. 내가 요거, 요거, 요거 실수 안 하고 맞췄으면 저놈하고 똑같은 성적일 거 아니야. 그러고 있을 때가 짜증나는 거죠. 얘는 감옥적어고요. 얘는 진목적어예요. 원래 문장 어순이 뭐라는 거야? I thought to jump that high impossible이 되는 거죠. 얘가 가짜 목적어, 얘가 진짜 목적어인 거죠. 여기서 지금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어이, 손해가 커요. 저게 학교 시험 범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주관식 아니면 문법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왜그 말을 여러 번 강조했다는데. 다음 페이지 26번.
맞아, 26번. 가보자. 야, 이건 안 해도 돼요. 이건 안 해도 돼요. 이런 식의 문제 나오잖아. 안 해도 돼. 몰라도 돼. 그 앞부분에 still이니 already니 이런 거 있는데 그거 보고서 하면 되는데 안 나와요, 저런 거. 시험에 안 나와. 걱정하지 마. 또 질문. 30번 갑시다. hard의 뜻.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냐 부사냐가 일단 떠오르는 대목이죠. 얘가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잖아요. The weather is variable and hard. 그럼 얘는 형용사야 부사야, 선진아? 아니, 등위 접속사가 나오니까 얘하고 얘는 품사가 같은 거여야 되고, 아니, 비동사 앞이니까 얘도 형용사고 얘도 형용사 아니니? 어려운이겠죠? To predict는 무버선이 뭘까요? 뭘까요? 투부정사에 맨 처음에 했던 그 핸드아웃 있잖아요. 그 핸드아웃에 부사전용법의 첫 번째 칸에 있는 거죠, 그거. 그게 뭔가요? 이거요. Hard to understand. 형수라고 하는 거죠. 예측하기에 어려운 이렇게 되는 거죠. 형수예요, 형수. 형수가 뭐예요? 형용사 수식. 근데 이책 전체를 복습하게 해준다니까요. 좋은 책이야, 이거. 이 책이 이상한 책이면 내가 이 책을 계속 하고 있겠니? 더러 이 틀린 게 있어가지고 그렇지. I have had a hard time. 명사 앞에 있으니까 hard는 품사가 뭐라고 알아나? 형용사겠죠. 어려운 시기 이렇게 되겠죠. 네가 아까 대답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The miners worked hard to make a living 이렇게 되어 있네요. To make a living은 살기 위하여일 테고요. Hard는 품사가 뭐라는 거야, 정우야? 어디로 와서 살펴야? Worked. 저번에도 했는데 이거 worked라니까 worked. 열심히 일했다. 이건 부사예요. I came to know daddy를 알게 됐다. I know는 안다고요. I came to know는 come to know는 알게 되다. 모르다가 알게 된 거야. daddy를. 이때에 대해서는 생략이 가능해요. 왜? 타목절 접대시라고 했었죠, 이거? 타목절의 접대에서 생략 가능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타동사 노후의 목적으로 쓰이는 목적절을 이끌고 있는 대신 생략이 가능하다. 이건 접속사 대신 접대. It was hard. Hard 품사 뭐야, 이준아? 고민하니 was 옆에 있는데. 아니, 비동사 옆에 있는데 뭘 고민해. 얘는 가주얼 테고. It is로 시작하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 이게 네 머릿속에서 툭툭 나와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시스템화 돼야 돼. 안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못 버텨. 저희는 중2인데요. 야,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중3 중에 지금 고등학교 다 하고 있지. 중학교 가는 애가 어딨니? 그땐, 어쨌든 형용사가요. New school days were confusing and hard. Hard 품사 뭐라는 거야, 선진아? 형용사여야죠. 왜? 아, 비동사 옆에 있잖아요. 얘가 형용사잖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 비동사 앞에 있으니까 현재분사겠지. 얘도 형용사겠지, 뭐. 얘만 부사네요. hard를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꼭 니네가 이해해야 돼가지고 시간을 많이 들여가면서 이앤다웃을 했었단 말이야. 이거를 하면서 왜 hard가 형용사인지 왜 hard가 부사인지를 다른 애들 다 스펠링 똑같은데 얘는 형용사고 얘는 부사인지를 계속 반복해서 했을 때 네가 운이 있었다면 이게 네 거가 돼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 중에 누구는 돼 있잖아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또그 페이지에 질문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 다음 페이지는 질문이 나온 게 있으나 다음 페이지 가보면 34번은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이 하이니 하드니 이런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두 개가 하이하고 하드예요. 너 1학년 안에 반드시 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안에 뭘요? 하이가 맞아, 하일리가 맞아, 또는 하드가 맞아, 하들리가 맞아. 그 번호 하나 보세요. 너희들 중에 머리 좋으면 시험 끝나고 나서 내 얼굴 떠올려. 정말이네. 너네가 처음이 아니야.
네가 지금 뭐하고 사는지 잘 모르는 거야. 이거 무시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를 아마 여러 번 들었죠. Hi, 가보자. When you first learn 태권도를 처음 배웠을 때, you should learn to turn over and kick highly가 아니라 높게 차다라고 하는 부사가 나와야 돼. 얘는 상당이란 뜻이야. High가 나와야 돼. High는 부사예요. 일반 동사 킥을 꾸며줘가지고 얘는 높게란 말이야. 얘는 부사야, 높게. 하이가 형용사도 있나요? 아니, 하이 빌딩 그러면, 하이 빌딩 그러면 명사 앞에 있으니까 얘는 형용사겠지. 얘는 높은이고 얘는 높게라고요. 뭐야, 높게. 말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 높은이라고 잘못 썼잖아, 지금. 높게가 맞잖아. 부사라고 써놨구만. 얘는 높게고 얘는 높은이에요. 지금 얘 똑같은 스펠링인데 얘가 부사인지 형용사 어떻게 구별해요? 아니, 부사가 문장에서 뭐 하냐고. 일동형부 수식하는데 일동을 수식하잖아, 지금. 높게, 찬다,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높은, 명사 수식하잖아요. 높은 빌딩, 명사 수식하니까 얘는 형용사겠죠. 똑같은 스펠링인데 그걸 구별하는 방법을 했잖아요. 다시 한번 꼭 보세요. 또 질문. 향이 7번 가봅시다. 얘는 대가인데요? 대가야, 대가. 이트가 여기로 가야 돼요. Break it down. Broke it down. 해서 대가야, 대가. 대명사는 가운데. 얘는 무슨 요법이야? It is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나오는 걸 기대했는데, 그 대절 사이에 네모가로가 꺽쇠가 나오면 뭐라고? 강조용법이라고. 너 주제 찾은 거야, 지금. 모의고사에서 주제 찾은 거야. 너 모의고사는 놓고 살 거니? 할게 얼마나 많은데, 특히 수학하고 국어에서 할게 얼마나 많은데, 고등학교 가서 영어를 하겠다는 거야. 예, 뭐,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 많이 잔소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질문? 예, 없으면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WC 가정법 과거 있는 부분 갑니다. IWC 네모 치고요. 260페이지에요. 그냥 가. 헤드가 과. 이런 거죠. 내려가서 IWC 가정법인데 가. 워. 얘는 항상 워죠.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는 항상 워가 나온다. 했었죠. 넘어갑니다. T 없나요? 아, 무슨 T. 핸드아웃에서 해결했어야죠. As if 가자. 다 같은 얘기 반복이라. I feel as if나 as though란 말이에요, 이게. 가. 워, 빨간색 돼 있잖아, 여기. 워. 과거라고요. I인데 왜 워예요? was 아니에요?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비동사는 항상 워라고 했잖아. 가. 워. 뭐, 별거 없네요. 예, 우리가 한 핸드아웃을 기준으로 가면 됩니다. 이거는 예문들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내가 만든 핸드아웃으로 쾅쾅 외우고 사세요. 너네가 고등학교 영작할 때 거기 있는 문장 If I had 500억 now, I would buy the bus company. 그말 가지고 단어만 바꿔가지고 영작하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런 자인지 네가 나중에 알게 돼. 그걸 안 외우면 아무 소용 없고요. 외운 사람은 그 문장을 가지고 단어만 바꿔가지고 영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문장을 외우라고 마더텅에서 티가 많은 건데 안 하면 아무도 안 되는 거고요. Without and out 가보겠습니다. 자, Without and out 가봅니다. 중학교 과정에 Without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왜 이걸 하나요? 글쎄, 가봅니다. 예, 역시 계속 어마어마한 거 하는 겁니다. 자, Without handout은 예, 좀 이따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얘기해 줄 거예요. Without handout은 요두 문장을 가지고 평생 이걸로 갖고 사는 겁니다. 제일 유명한 문장 써놓은 거기도 해요. 내가 만든 거 아니고 제일 유명한 문장이에요. 자, 가봅니다. Die하고 kill은 하다 보니까 die를 너무 모르길래 단어를 모르길래 정리해 놓은 게 밑에 있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라는 거 빨간색 깝시다. 가정법 과거래요. 그럼 언제 사실이야? 지금 현재 사실 아니야. 얘가 현재 사실이니까 가정법 과거 쓰는 거라고요. 사람들은 죽을 텐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다
현재네요, 그쵸? 내려갈게요. 가정법 과거 완료. 너 고2고3 때 주관식으로 나오는 거 지금 하는 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다. 그럼 언제 사실이야? 과거 사실이야, 과거 사실. 얘는 과거. 얘는 현재. 얘가 현재잖아, 그래서. IBC 가정법하면서 계속 반복했던 거, 지겹도록 반복했던 거를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 그 수업은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거니? 과거죠. 그때란 뜻에. 참고로 이 대는 현재 완료에서 현재 완료 밑에 보면 과거 시제 써야 되는 6개 가지고 외웠었던 게 뭐였냐? When, last Friday, yesterday, ago, 인연도, 그리고 then이 있었죠. 이게 불무에서 나온 얘기예요. 불무 학교 자료에 나와가지고 그때 바꾼 거예요. 거기에 원래 then이 없었는데 그 핸드아웃에 then을 넣은 이유가 불무 학교 선생님이 학교 자료에 그걸 써놨길래 이것도 맞긴 한데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 하다가 그래 뭐다 모든 거다 포함해서 한다 이래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이게 한 5, 6년 됐죠. 5, 6년? 4, 5년 됐나요? 네, 그때 바꾸는 거예요. 그 추가된 거예요. 아니, 뭐든지 다 니네한테 도움이 된다면 다 갖다 넣어야죠. 그것만 죽으라고 하면 될수 있게. 자, 갑니다. 자, 보면요. If it were not for water now. 그러니까, if에 네모치고, 우린 가정법 과거에 표시할, 가. 뭐에 네모치고, 과야? 워에 네모치고, 또. 오른쪽에 주절이 하나예요. 뭐야? would die를 네모치고, 멀지만, 과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는 비동사는 항상 was가 아니고 were고요. 주절은 조동사 과거형의 원형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웠던 뭐야? If I had 500억 now, I could buy the bus company.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이 중에 누군가 나를 되게 고마워하게 될 겁니다. 보세요. 너네가 처음이 아니라고. 자, 여기서 이제 하려는 건 그런 가정법하고 또 하자는 게 아니라 without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해를 안 하니까 그렇죠. 자, if가 사라집니다. if가 사라지면 안 돼요, 원래. 집중해서 들어. if가 사라지면 안 되는 이유가 얘들아, 여기 if가 없다면 여기 있는 주어 동사가 있는 절과 여기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카마로 연결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 안 돼요. 반드시 절과 절 연결되려면 뭐 아니면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 아니면 관계사가 있어야 돼요. 여기 그래서 종속 접속사가 나온 거란 말이야. 이게 있어야 이 주어 동사인 절과 이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연결되는데 얘가 생략이 되면 비문이라고 틀린 문장이에요. 문법적으로 it were not for water now, comma, people would die. 이건 틀린 문장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if가 사라지면 얘가 여기 있던 were가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마치 뭐처럼 주어 앞으로 튀어나가는 조 물음표 이렇게 되면 무슨 어순이야? 일가에서 했던 의문문 어순이죠. 의문문일 때 조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 아니야? 얘는 왜 튀어나갑니까? 얘가 조동 물음표라고요. 일가에서 했어요. 네가 일가 간다면 계속 안 된다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내가. 네가 아는 거, 네가. 어쨌든 주어 앞으로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아, 도치가 돼 있으니 if가 없어도 맞게 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Were it not for water now, people would die 해가지고요. 입에 배야 돼요. If it were not for water now, people would die. Were it not for, if it were not for 이게 입에 이거 해야 되니까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그 밑에 있는 거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이런 게 그냥 입에 이거 해야 돼요.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이거 그냥 입에 외워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네가 사는 방법이요. 얘는 접속사 또는 접속사가 없지만 도치된 절이 나왔지만 버퍼가 나와요. 얘는 전치사죠. without이 나와요. 전치사죠. 이 핸드아웃 제목이 without입니다. 그러니까 얘들 뒤에 water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without water 물이 없다면 사람들은 죽을 텐데. but for water now 사람들은 죽을 텐데. Were it not for water now, 사람들은 죽을 텐데.
If we don't opt for water now, 사람들은 죽을 텐데.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에서 조금 더 나간 게 과거 완료죠. If it had not been for water, then 그때니까 과거니까 가정법 뭐가 나와야 돼? 과거 완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had와 had not been이 되고요. 얘하고 뭐하고 연결해야 되냐? 주절에 얘하고 연결해서 저번 시간에 계속 반복했어 우리. 얘를 과완이라고 쓰는 거 아니야? 가정법 과거 완료 나와야죠. 왜요? 과거 사실이니까. 얘는 낫이 여기 있네요. 당연하지. 야, 조투 다음에 놔두는 거 아니야? 얘는 아 얘가 조동사 아니야? 조 물음표 다음에 나시온 거잖아. 일과에서예요. 네가 일과가 안돼 있어요. 많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얼마 시간이 안 남았다는 건 확실합니다. 너 중3 때봐 영어 공부할 시간 있나? If it had not been for water, then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다시 여기 있는 거고요. 얘가 과거 완료니까 물이 그때 없었었더라면 사람들은 죽었었었을 텐데 뭘 써야 되는 거냐, 재민아? 뭘 써야 되는 거야, 정우야? 어허, 너 가져보고 안 외웠냐? 야, if I had 500억, then 불러 주하나 people would have 그 다음을 못 쓰라고? 뭐야? died예요. 아니 die의 과거분사를 모르더라니까? 아니, 그니까, 다 맞추고, 얘를 따른 거, 대들을 쓰지 않나? 이런 애틀이 들어있는가, 세상에?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고등학생이. 네가 처음이 아니야. 가보자. die, died, died, dying. 이거 자동사란 말이에요. 죽다예요. 목적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니까, 요것도 써주는데요. they, died, young. 티 봐, 산정리해. they, died, young. 그러면, 얘가 희한한 게 얘는 몇 형식이야? 자동사래. 일부인데 자동사 중에도 옆에 형용사 보호가 올수 있긴 하지만 얘가 일부로 끝났는데 여기 형용사가 나와요? 얘가 필요 없는 상황이야 원래. 되게 어려운 얘기하는 거 지금. They died가 맞아요. 이걸 끝이에요. 그들은 죽었다. 끝. 아니면 they are dead 그러든가 they were dead라는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다이하고 데드하고 데스도 모르면 어떡하라는 거니 도대체. 품사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 못해. 얘는 자동사고, 얘는 형용사고, 얘는 명사라는데 이거 자체를 이해 못하면은 너 나중에 미국 하와이 뭐 이런 데 놀러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 너 놀다가 짜증나는 건 네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특히 영어. 놀다가 짜증나잖아. They died young. 그들은 어려서 죽었다. 얘를 뭐라 그러냐면 어려운 말 씁니다. 얘를 유사보호라고 합니다. 곧 330 나와요. 330 수업할 때 너네 without and out에서 내가 했어 이런 얘기할 거야. 또 하나 써줄게요. They died a beggar. 그러니까 누가 젊은 거야? 그들이 젊은 거야. 젊었을 때 죽었네. 근데 얘는 일형식 동사인데 왜 옆에 형용사가 나옵니까? 주격 보호가 나옵니까? 얘를 보충하고 있잖아요. 이거 주격 보호란 말이야, 지금. 이상하네요. 얘는 일형식인데 옆에 보호가 나오면 안 되는데 이형식 단어가 아니거든, 얘가? 근데 왜 나와요? 그때 영어에 유사보호라는 개념이 있었어. 원래 보호가 필요 없는데 유사보호가 나와서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 이게 시험 문제는 얘밖에 안 나와. 얘는 안 나와. 못 나와요. 명사 말고 다른 품사가 나올 수가 없어. 얘는 형용사가 마저 부사가 마저가 얘 수동태까지 만들어져가지고 나오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아, 물론 이거 말고 다른 거에 수동태. They were born defective. 그게 답이에요. Defective가 답이에요. 자, 어쨌든 they died a beggar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죽었다. 거지로 죽은 거. 어이, beggar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beggars라고 해야 되는 그쵸? 거지 돌로 죽은 거 아니야? 누가 거지야? 그들이 거지라 말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주격 보호예요 지금.
하지만 얘는 일형식 동사란 말이야. 옆에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면 안 돼. 원래 꺽쇠 나와야 돼요. 어려운 얘기 하는 거야. 얘를 뭐라 그러냐? 유사보호라 그래. 유사보호란 말에 유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슷하단 말이에요. 보호랑 비슷하네. 하지만 보호 아닌데, 보호가 올 자리가 아닌데. 그런 얘기 하는 거란 말이야. 또 다른 게, they were born. 그럼 몇 형식이야? 이형식이에요. 모든 수동태는 이형식이에요. 사과에서 했어. 그들은 태어났었다. 끝인데 여기에 리치가 맞아, 리칠리가 맞았는데 형용사가 맞아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야. 여기에 주격 보호가 있거나 I am happy. 이게 주격 보호로 SC야. 주격 보호로 형용사가 나왔잖아요. 본이 형용사예요? 아, 과거분사 형용사 아니니? 첫 번째 핸드아웃에 있는 거 아니야? 주격 보호로 형용사가 나온 거야. 이 형용사가 있거든? 또다시 형용사가 나와요? 얘는 뭐냔 말이야? 유사보호라고. 얘가 실제로 험한 말 쓰기 싫었지. 여기 defective가 나옵니다. 그게 형용사죠. defectively가 아니라 defective가 무슨? 그게 고의 거예요. 고의 거. 네가 알고 있는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법은 너무 허접해가지고 나랑 할게 없어. 어쨌든 지금 하려는 말은 die란 말이 일형식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유사보호 얘기까지 한 겁니다. 다시 die, died, died. 얘가 과거분사라고요. 얘를 모르더라니까 세상에. 자동사로 죽다예요. dead는 형용사로 죽으니 얘가 형용사인지 얘가 명사인지도 모르면 어떡하니? 또 가서 die란 말이 스펠링이 똑같은데 명사가 있어요. 이건 주사위예요. dice라고도 하죠. 같은 말이에요. The dice cast가 무슨 말이야? 아, 얘가 die가 동사로 죽다 아닌가? 얘 명사야. 얘가 명사가 어떻게 알아? 앞에 한정사가 있어요. 그럼 얘는 주사위예요. 아니, 병원 가면 맞는 그 주사기가 아니라 주사위, 정육면체. 주사위는 수동태네요. PP조에 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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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도 안 되고 문법도 안 되고 영작도 안 되고 너 무슨 배짱으로 그러고 사니? 주사위는 던져졌다, 던져졌다. 얘가 줄리어 시저가가 로마 공화정이었던 로마를 뒤집고 황정 제정으로 바꾸잖아요. 황제의 정치 제정으로 바꾸잖아요. 제정 로마. 그때 이 반란군처럼 로마로 쳐들어가요. 원래 로마 병사들인데 루비콘 강인가 하는 강을 건너면서 모든 건 이미 다 결정됐다. 그 말을 하면서 했던 말이 주사위는 던져졌다예요. 다리를 건너면서 루비콘 강을 건너 다리인지 뭐 강인지 배를 건넜는지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했던 말이 되게 많이 쓰이는 말인데 처음 들어보냐? 주사위는 던져졌다. 수동태예요. 주사위는 던져졌다예요. 능률에도 써요 이거. 캐스트란 단어 때문에 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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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바뀌거든. 어쨌든 die가 자동사로 죽다도 있고 명사로 주사위도 있네요. 내려가자. 이 die는 발음은 똑같아요. 얘도 발음이 die예요. 얘는 염색하다예요. 뜻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염색하다 또는 염려란 말이 돼요. 오른쪽 갑니다. die하고 kill을 구별을 못하면 어떡하니? kill은 타동사야. die는 자동사야. 자동사하고 타동사를 구별을 못하니 시험 문제가 다 그냥 찍고 앉아 있는 거냐 몇 년째. 고등학교 봐봐. 너 그런 애들 많은 거 봐봐. 시험 기간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애들. 왜? 그랬더니만 아, 일찍 끝나잖아요. 시험에 관심이 없어. 빨리 집에 간다고 끝나고 놀 생각밖에 안. 시험 끝나는 걸 아쉬워하잖아요. 네가 그런 애를 보게 될 거야. 시험 시간 내내 엎어져 잡니다. 타동사로 쓰이면 타동사로 킬은 뭐뭇을 죽이다예요. 얘는 죽다고요. 얘는 목적어가 나오는 거라고요. 명사로 죽이기 또는 죽인 거 해가지고 이건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자연 다큐멘터리 보다 보면 많이 나와요. 뭐라 그래? He dragged the lion dragged the kill 그래요. 그 죽인 거를 끌고 갑니다. 뭐 이런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가 사냥한 거 끌고 질질 끌고 간단 말이야. 그런 거 죽인 거란 명사 나오는데 이거는 잘안 나오고. 중요한 건 얘가 타동사로는 죽이다에 목적어가 있어. 하나만 해보면 I would die for you. 이건 맞는 말이에요. 왜?
Would die가 매트 음식이라고? 일부이라 옆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니까요. 자동선 옆에 없는 거 아니야? 자무. I'll kill for 이건 틀린 거예요. 뭐가 없어? 여기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kill은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된다고. 탐옥이라. 목적어 없죠. 이건 틀린 거라고요. 밑에 건안 하겠습니다. 왜요? 너무 세서. 니네가 나중에, 아, 뒤에 해답 있잖아. 자, 위에 올라갑니다. Without, handout을 하면서 지금, 여기 died를 못 맞추더라, 세상에. die의 과거분사가 뭔지 모르더라. 여기까지 다 기껏 영작 잘 해놓고서는, 이거 dead라고서 틀리는 거 아니니? 니가 봐요, 그런 애들. 안 무섭니, 너? 옆에 애들이 비웃었마. 갑니다. 자, 가져보 과거 완료. 지금, 아, 그때 물이 없었었더라면 사람들은 죽을 거야. 죽었을 텐데. 과거 사실입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if가 사라져요. 사라지면, 절과절 연결한 접속사 if가 사라졌으니 큰일 났네요. 대신에 뭐가 하면 돼? 여기 있는 애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돼요. 뭐처럼, 의문문처럼, 조투가 이 주어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의문문 어순이네요. 그걸 도치라고 하죠. 의문문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은, 절과 절이, 앞에 봐. 여기 있는, 어쨌든 주어 동사가 있는 절과 여기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접속사도 없이 카마로 연결된다. 틀린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 얘가 도치가 돼 있구나. 그러면 그거는 맞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필기하세요. 위에도 좀 이따 비춰줄 테니까 지금 필기하세요. 아, 이거 사진 정리 있구나. 어차피 사진 정리 해야겠구나. 집중해서 하세요. 머릿속을 많이 가꾸세요. 아니, 정말로 능력있고 괜찮은 그런 여자가 너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정말로 능력있고, 잘생긴 남자가 너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대학교 가서 펼치란 말이야, 네 놀이를. 왜 지금 그러냐고. 정말로 괜찮은 남자랑 만나봐. 대학교 가가지고. 근데 그런 남자애가 너를 좋아하면 좋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남자가 너를 봤는데 너가 그 모양이면 걔가 너를 좋아하겠냐 말이야. 그 상상을 해야지. 왜 지금 재밌게 살려고 그러니? 수준 되는 사람하고 같이 재밌게 사는 생각을 해야죠. 아니, 여자가 능력이 있고 남자가 능력이 있으면, 아니, 네가 20대 후반부터 해외여행 다니고 놀거 아니니? 평생을 그렇게 살수 있다는데. 아니, 능력 있는 여자 만나고 능력 있는 남자 만나면 그렇게 평생 살거 아니니? 너가 능력이 없는데 그 남자가 너를 왜 좋아해? 네가 능력이 없는데 그 여자가 너를 왜 좋아해? 생각해봐. 다 비슷한 사람이 만나는데 네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뭘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외워주시고요. 학교 시험에 실제로 내가 낸 겁니다. 이 밑에 거, 뭐 위에 거 너무 심해. 밑에 거 봐보세요. 이게 이제 학교 시험에서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 뭐예요? 주관식인데 여기 있는 거 배열 제대로 하세요. 이것 좀 어렵게 내면은 뭐 나오냐면 단 변형할 수 있음. 그럼 짜증 확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헤드가 아니라 해부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아니면 해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기분 확 짜증 나는 거야. 이게 이트가 아니라 데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변형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 괄호 열고 세요. 그럼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럼 되게 미쳐요. 이거 얼마나 좋은 문제, 편한 문제야. 이거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네. 변형하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으면 되게 고마운 문제라니까. 네가 느끼게 될 거예요. 그 시험 보는 날이 옵니다. 보세요. 그런 날이 오나 오나. 아, 변형하려니. 아, 짜증나네. 그런 날이 오나 오나 봐보세요. 자, 얘를 바꾸라 그랬더니만 시험을 보는데 걔가 시험 시간에 한 바퀴 쭉 돌잖아요. 교실을. 뭐 문제 이상한 거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담당 영어 선생님이. 쭉 돈단 말이야. 근데 어떤 애가 공부 좀 하는 애가 싸가점 놈이죠, 그놈. 어쨌든 뭐라 그래? 선생님 여기 인쇄 다된거 맞냐는 거야. 문제 이상하다고 해서 왜?
뭐 빠진 거 없나요? 그러는 거야. 없어.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생각, 답을? 예. 그래도 집단에는 영어 실력 발휘해가지고, it, had, not, been, for, were 이렇게 쓴거 아니야? It had not been for water. It had not been for water. 그러니까 it가 주어일 테고, had 조동사 다음에 not이 나오고, 그 다음에 pp 나온 거고, 그 다음에 for water 나오면 되겠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뭐야? 이게 이렇게 쓰고 났더니만 여기에도 절이 나오는데 지가 아는 상황에서는 and가 빠졌다 이거야. 아니면 앞에 if가 빠졌다 이거예요. 빠진 거 없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없어. 이거대로 하면 돼. 그때만 뭐 이런 식이야. 싸가지도 없어. 하여튼 그 인간은 기억이 나요. 내가 학교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좋아하는 점이, 내가 싫어하는 애는 어머니하고 잘 얘기해가지고 그만두게 한단 말이에요. 보기 싫은 애를 내가 왜 데리고 있니? 니네도 이 학원이 싫으면, 보기 싫으면 나가는 거 아니야? 나도 보기 싫으면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내보냅니다. 이거 되게 좋아요. 학교에서는 1년 내내 봐야 되나, 그 자식? 걔도 나보기 싫을 테고, 나도 걔 보기 싫을 테고,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인데, 설마. 내가 성인 군자 아니라는 얘기 안 하디? 여기 나오니까 그게 좋아요. 꼴 보기 싫은 애는 전화하면 됩니다. 얘는 답이 뭐가 된다는 거야, 이준아? if가 없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답이 뭐야? 선진아? 응. head로 시작하면 돼요. head로 시작하면 끝이에요. head. it not been for war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접속사 없어도 맞는 거죠. 이게 내가 학교에서 냈던 시험이야. 고2짜리한테 냈는데, 그런 놈이 있더라니까. 아니요, 맞는 거야. 했더니 뭐, 이상한데, 뭐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왜 그러냐면, 왜 짜증이 나냐면, 거기 감독하는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다른 과목에 내가 아는 선생님 뭐 있는데, 그 선생님이 애가 뭐라 하는데 선생님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한심해 보이는 거지. 제가 맞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놈이 틀린 건데 막,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맞나요 뭐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막 웃고 있고 막 이러니까, 이거대로 해 맞아 하고 나가는데 쳐다보잖아요. 기분 나쁘죠.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예, 기억이 나요. 이게 답이에요. 끝나고 나서 아마 옆에 애들이, 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은 그제서 느끼겠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는 거 아니니. 자, 얘도 그겁니다. 그래서 얘도 헤드잇이 맞는 겁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굳이 티를 날 필요가 없어요. 위에 다 있거든. 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거 밑에 뒤에 답이 없으니까, dying out은 밑줄 치고 쓰세요. 얘는 extinction이에요. extinction, 그러면 멸종하는 이란 뜻이 되는 거니까. out은 강조예요. 다 죽어, 이 말이야. 다 죽는 거니까 멸종하는 거고요. 얘는 the sick tiger will die, kill due to the injury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부상 때문에, due to는 뭐뭐 때문에잖아요. 부상 때문에, die야, kill이야? 다이겠죠. 왜요? 의미가 그렇지 않나요? 또 하나, 문법적으로는. 얘는 자니까, 무가 나왔잖아요, 지금. 둘다 죽는다는 거 아닌가요? 얘는 타동사야. 목적어 있어야 돼. 얘는 자동사야. 그냥 죽는 거야, 지가 혼자. 아픈 호랑이가 혼자 죽는 거야, 부상 때문에. 야, 밀림에서 호랑이가 아프면 누가 치료해주니? Nothing to kill or nothing to die for die 이렇게 되어 있네요. Nothing to kill 그러면은 to kill을 못 벗으니 뭐야, 이준아? 아까 너한테 물어보지 않았냐 이거? to kill은 투영 아니냐? kill의 목적어가 얘고, 죽여야 되는 그 어떤 것도 없고, nothing to die for, 얘도 to die for가 맞겠죠? 왜요? 아니, for의 목적은 뭐야? nothing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뭐를 위해서 네가 죽어야만 하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원한을 갖고서 뭔가를 죽이려고 애를 쓸 것도 없고, 네가 나라를 위해서, 뭐네 가족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죽을 그런 것도 없다 그런 말이고요.
He saw a lot of lions dying, died, dead. 예. 풀어주란 얘기잖아요. 자, saw가 나왔어. A lot of lions가 나왔어. 여기 다 형용사네. 그쵸? 얘는 현재 분사일 테고, 얘는 과거 분사일 테고, 얘는 형용사일 테고, 그렇잖아요? 다 형용사 나왔어. 이거 오형식이네요. 얘가 목적어고요. 답이 뭐야? 답이 두 개네요. 답이 두 개네요. 뭐하고 뭐야? 1, 2, 3 중에 1번하고 3번이 되는 거죠. 얘가 되는 거죠. 얘가 되는 거죠. 얘가 OC, OC인데 공통점, 아, 공통점이 없고요. 얘는 자동사예요. 자동사가 ing 붙어서 죽어가는 중인 걸본 거예요. 얘는 뭐뭐, 그러니까 얘는 현재 분사니까 뭐뭐 중인. 사자들이 많이 죽고 있더라고요. 그걸 본 거고. 얘는 이미 죽은. 많이 죽었더라고. 이미 죽은 거예요. 얘는 아직 살아 있는 거야. 죽고 있는 중이야. 말이 좀 무섭네요. 얘는 살아 있는 거라고요. 얘는 왜안 될까요? 얘도 과거 분사면은 왜안 될까요? 주하나? 이거 맞추면 음료수를 주겠다. 얘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자동사인데. 얘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얘가 과거분사라 그랬잖아.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얘가 답이 안 돼요. 왜냐면, 다이드가 수동, 과거분사기 때문에 과거분사하면 수동의 관계가 돼요. 문제가 뭐가 되냐면, 얘하고 얘가 수동 관계가 돼요. 안 돼요. 얘는 자동사랑 수동태 불가예요. 그래서 얘가, 이게 안 되는 게, 다이는 자동사랑 수동 관계가 불가능해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I heard My name called in the classroom. 이런 게 있잖아요. 일과에서 했잖아요. 일과가 기준이니까. 일과가 이해가 안 되면은 다안 돼. 이거는 고3 거거든. 고2, 고3과에 지금, 이거는, 얘들아, 이거 고2, 고3 문제야, 이거 지금. 봐봐. I heard my name called in the classroom. 그러면 얘는 우리를 밑줄 치고, 뭐라고 써? 오브이고. My name이 O고, called가 OC고, in the classroom은 꺽쇠치고, 우리는 이거를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 수동 관계예요. 내 이름이 부르는 거야, 불려지는 거야? 불려지는 거예요. 얘는 과거분사예요. PP라서 얘는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뭐가 오냐? 무가 와요. 얘를 수수무라고 해요. TV 봐. 이게 과거분사가 됐다는 얘기는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 관계라는 얘기예요. 내 이름이 부르는 게 아니라 불려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 사자들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라 다이드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킬드가 돼야 돼. 킬드. 사자들이 죽임을 당해야 된단 말이야. 이름이 불려져야 되는 거고요. 사자들이 이름을 죽임을 당해야 되는 킬드가 맞아요. 다이드는 안 돼요. 얘는 자동사라 수동관계가 되면 안 된다고요. 자동사가 무슨 수동태가 돼? 사과에서 했잖아. 수동태는 3, 4, 5형식만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네가 일과가 안돼 있다고. 고3 거예요, 이거. 고2, 고3 거예요. 얘는 died가 아니라 killed만 맞아요. A closed mind is a dying, died mind. 이거 안 돼요. 이게 dying이 맞아요. 얘는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얘가 수동관계가 돼버린단 말이야. 얘가 형용사로 쳤을 때 얘가 PP면 수동관계란 말이야. 그럼 얘안 돼요. 얘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진 마 아니, killed mind가 되든가, dying mind가 되든가, 안 되면 dead mind가 돼야지, died가 되면 수동관계란 말이야. 이게 뭐야? interested people 아니야? 관계가냐, 이거? interested people. 안 된다고요. interested는 타동사란 말이야. die는 자동사라서 interested people처럼 died man이 안 된다니까요. mind가 안 돼. 얘는 자동사라서 수동태가 안 된다고요. 그럼 고2, 고3에 툭 나오는 거야. 너가 이 책을 갖고 있다가 시험 끝나고 문법이 문제구나.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방학 때 문법 다시 공부해야지 해가지고 옛날에 MK에서 배웠던 마더텅 쭉 한번 다시 한번 보자.
GPW도 새로 사서 이제 제대로 공부하자. 어쩌고저쩌면서 이걸 보다가 이걸 보게 되면 허걱하고 놀라운 때가 온다니까. 여기 다 있네. 그런 자 이제 네가 알게 돼. 굉장히 어려운 문제 들어가요. 얘는 다이드가 아니고 굳이 쓰자면 킬드가 맞는 거야. 얘 맞아요. 이렇게 되면 얘는 수동 관계가 되면서 얘는 PP가 되면 얘는 맞아요. 여기에 답은 얘가 되는 거고요. 얘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 말이 돼요. 타동사는 수동태가 가능하니까. 어려운 거 얘들아. 어려운 거야. 니네가 하고 있는 게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와도 똑같이 수업하는 것들 하고 있어, 지금. 저희는 중학교 2학년인데요. 내년에 니네 고등학교 모의고사 해야 돼. 마더텅은 330제로 복습하면서. 330제 해가지고 이 마더텅을 복습해야 되는데, 뭐 이게 안돼 있으면 복습이 안 된다니까요. 꽝꽝 외우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 외워?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내가. 야, 이걸 다 외워야 돼. 입에 배야 된다고. If it or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왜요? 입에 그냥 툭 나와야 된다고. 네 입에서 답을 나불나불 해야 돼. 그런 말을 참 많이 했는데 꼭 그걸 안 하고 꼭 그걸 당하지 마시고요. 262페이지에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P262. 사진 정리가 있으니까 그거 한 다음에 붙일 테니까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3 됐을 때 내년 이맘때